전체 공식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 껍데기 까고 있는 거라니까. 이 껍데기 까서 이게 지금 말리느냐고 세워놓는 거 아니야. 세워놔서 이걸 또 하하, 털을 닦는데 2년, 집 올리기에 2년을 더해 총 4년에 걸쳐 이 집을 만들고 보니 절로 오지 사람이 되어 있더랍니다. 겨울에는 또 여기가 벌판이에요. 눈 많이 오고 미끄러워서 못 돌아다녀. 작년에 눈을 몇 번 쓸었어? 7번이야? 8번이야? 9번? 9번. 저기 보니까 이게 또 뭐가 안 녹아? 네. 이제. 뭐가 약을 넣냐면은 다 쓸고 또 올라오면 또 눈이 오는 거야. 얼마나 약을 놔. 이 전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를 것이 많았던 오지의 일상.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은 이곳에 살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 합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예요? 예, 여기 쇠면장, 예? 쇠면장 시계 겸 뭐 저 배추 같은 거 씻고 뭐 저 세수하고 그러면 쇠면장이죠. 그러면 여기 저기서 물 이렇게 저 해갖고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안반수, 지하안반수 그거 해서 지금 먹는데 여기 뭐 우리끼리만 살으니까는 완전히 뭐 꼴락 벗고 그냥 들어가서 또 옷 갈아입고 그 맛에 이런 데서 사는 거지. 그 맛에? 방해받지 않는 일상, 누구나 꿈꾸는 삶이겠지요. 이런 꿈을 위해 오지를 찾는 이가 또 있다 합니다. 나, 잠깐만 여쭤볼게요. 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쪽 마을 위로 가면은 외딴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사죠. 저 정상적 가는 사람. 저 정상 한 정상적에 한 분 한 분. 한 분요? 예. 산 정상 가장 높은 고개에 있다 하여 높은 점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향해 보는데요. 오, 아리시라다. 가자. 이거 비싼 콩인데. 뭔데? 매직콩. 어, 별걸 달아요. 그러게요. 아주 잘 익은 콩입니다. 어, 그래요? 그래도 먹네요? 너 요즘 자꾸 원샷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출연 욕심? 먹는 게 더 이상하지요. 그렇게 아무도 오갈 것 같지 않은 험한 길을 한참을 오르던 중 저거 검은색 지붕 보여? 우와. 산 정상 아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아주 오래된 움막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 이렇게 예스러운 풍경 속에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요? 느낌 있는데요? 어? 저기 안녕하세요. 오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여행 다니면서 좀 찾아뵙고 있거든요. 써봐. 예. 아. SBS에서 나오셨대요. 아, 예. 두 분은 같이 사시는. 예. 아, 어떻게 되세요? 아, 형이에요. 아, 형님이시고. 네. 아니 근데 주위 아무도 없는 이런 데서 어떻게? 여기가 옛날에는 한 40가구 정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너무 이제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척박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났죠. 아, 대기 저기 있는 저 집인가요? 예. 큰 농장에 있었는데 내가. 아이고야. 아니 오지 속에 이런 정원이 다 있네요. 아, 위에서부터 이게 이 돌이 다 연결이 됐어요. 하나로 이 돌이. 아, 여기가. 이 돌이. 그래서 여기는 흙이 귀하고 물이 귀하예요. 먹는 물이. 이렇게 기이한 암석 정원은 실은 만든 것이 아니라 찾은 거라네요. 여기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나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어요? 여기가요? 예. 아, 이건 이제 아버님이 이거는 이제 우물을 팔려고 하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아버님이 한 30년 전에
여기를 이제 하나씩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개간을 하셨었어요. 전부 다 석회석으로 덮여 있어요. 여기가 흙이 얼마 없어요.